자,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김부자 씨, 준재 씨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. 두 번째 대결, 전철우 김아라 대 이계인 유지연. 자, 먼저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. 네. 우리 전철우 씨하고 우리 김아라 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이제는 뭐 전철우 씨는 이제 사업가로 성공하셔가지고. 네. 아, 안 될 때도 많았어요. 제가 두 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는 진짜 너수자 되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진짜. 네. 이게 두 번 한 번 무너졌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 있나요?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? 잘 까먹습니다. 이거. 힘들었던 거. 힘들었던 걸 잘 까먹고. 그냥 앞에만 보고 자꾸 가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, 멀리 올라가 있고. 이야. 약간 네.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네요. 좋으신 거예요. 너무 이렇게 사람이 섬세하면 못 이겨요. 상처받던 이제 어디 저거 빨리 좀. 너무 감성적으로 빠지네요. 예,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야 됩니다. 잘 까먹어야 됩니다. 네, 자, 그리고 우리 아라 씨. 예. 반갑습니다. 굉장히 눈이 동글동글한 게 정말 인기 많으시겠어요? 네, 좀 있어요. 인기 그래. 좀 있어요. 인기가 남에 있는 남자랑 북에 있는 남자랑 차이죠? 남한에 있는 남자는 보면 되게 자상해요. 엄청 자상해갖고 오해를 많이 싸는 그런 스타일이고.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? 이렇게? 그리고 좀 결혼하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바람둥이야 다들? 바람둥이 같아요. 너무 자상해서 다 잘해줘요. 북한 남자들은 약간 북한 남자들은 좀 밥 먹어라 뭐하니 뭐 이런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. 애인한테도요? 네. 남자도 그래요. 애인한테도? 애교가 없어요. 애인한테도? 네. 뭐하나? 뭐하니? 밥 먹으라 뭐 이렇게. 북에서 온 여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당황했던 게 미용실에 가면 딱 눕혀가지고 남자가 머리 감아주잖아요. 오! 그럴 때 진짜 온몸이 떨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 못했어요. 진짜? 알겠습니다. 아라씨 오늘 네. 어쨌든 예. 기대하겠습니다. 노래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이기현 씨하고 유지현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형님이 이제 드라마에서 구형 받은 것만 사형이 30회 무기징역이 20회입니다.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불사조예요. 불사조입니다. 아니, 두부를 못 먹어봤어. 나와서 회개를 해야 두부를 먹을 거 아니에요?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사형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생을 거기서 막아라. 그래서 이 형님 별명이 이 무기 너무 이 사형 뭐 이렇게 했습니다. 예, 예. 제가 이 친구는 잘 알아요. 예, 그래요? 정말 서울대 출신 연기자고요.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아직까지 짝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. 아니 그 맡았던 배역들이 이렇게 좀 불륜녀 이래가지고 괜히 이미지 때문에 사실 불륜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래요? 근데 이미지가 끊어져서 불륜 끊었죠? 네, 끊었어요. 지금 남자친구는 없나요? 없어요. 이럴 때 좀 안타까울 때 우리 유지현 씨가 잘하는 개인기가 있어요. 어떤 거요? 굉장히 외로운 시골에서 개 한 마리가 짖어요. 큐. 네, 내가 우리 집에서 닭을 기르잖아요. 네. 가끔 이런 개가 짖어. 그럼 우리 닭이 답을 하더라고 하면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결은 우리 전철우 씨하고 네. 김아라 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주세요. 조영남 내고 향충청도 이 노래 참 이런데 일사오 태태 비나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웠던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
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.